감이 안 와가지고 제 방송용 컴퓨터 조립을 할 거예요. 원컴으로 한 달 사용을 했는데 한 일주일쯤 뒤부터 문제점들이 몇 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투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세팅하게 된 간단한 이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부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메인보드는 보시듯이 X470 크로스웨어 사용을 할 거고요.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그냥 보통 보는 미들 타워 그 수준의 사이즈인 케이스고, 케이스 이름은 제가 좋아하는 판덱스라는 회사 있죠? 거기서 만든 서브 브랜드로 이제 메탈릭 기어라는 이름을 달고 케이스를 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출시된 지는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내에 뒤지다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디자인 봐놓고 오 이거 괜찮은데 왜 안 드리지? 했었는데 드렸길래 달라고 했습니다.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케이스로 조립을 해볼게요. 공식 모델명은 MG 네오였나? 그럴 겁니다. 이게 ATX랑 MATX랑 ITX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골라 잡으시면 될 거예요. 가격은 10만 원 중반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우리 편집자님이 여기 넣으실 겁니다. 네, 쿨러는 저번에 대안 케이스에서 그때 받았던 거예요. 오늘 다크락 이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라이젠 자체를 제가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간지도 아주 뿜뿜 하고요. 그리고 파워는 이전에 제가 방송용 컴퓨터에 사용했던, 그리고 지금 게이밍 컴퓨터에도 뭐야 이거 비닐 안 뗐었네. 지금 게이밍 컴퓨터에도 사용하고 있는 시소닉의 프라임 1000W 티타늄 제품입니다. 그냥 개쩔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개쩔어요. 펜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가 제가 스펙을 봤을 때 전면 두 개, 후면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후면은 120mm 펜만 장착 가능하고 전면 두 개는 140mm까지 장착이 가능해서 녹투아의 NF-S12A 크롬엑스 요거를 후면에 장착을 해줄 거고, 전면 두 개에는 NF-A14 크롬엑스 요거 두 개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램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 블랙에 맞게 깔맞춤을 한다고 치면 도미예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게이밍 컴퓨터가 아니고 방송용 컴퓨터로 맞춘다고 했잖아요. 방송 말고 이제 프리미어 편집할 때는 램 16기가랑 32기가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특히 렌더링 속도에서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32기가를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2기가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디스킬 트라이던트 G RGB 요거 4개를 풀뱅으로 맞추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SSD는 970 EVO 플러스 1테라 요 제품 사용할 거고, 나머지 뭐 작업용 SSD 여러 개 장착을 해줄 거고요. 램을 먼저 꽂도록 할게요. 케이스를 한번 먼저 볼까요? 요것도 어디 케이스다? 네, 판덱스 케이스다 보니까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가격대다 보니까 여다지로 돼 있는 형식은 아니고 나사로 장착을 하는 방식이네요. 펜은 전면 펜이 두 개가 장착돼 있네요. 그리고 판덱스의 펜이 아니고 메탈릭 기어 펜이라고 이름이 아예 따로 달려 있네요. 후면 펜은 장착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이거 알고 산 거긴 한데 상단은 펜도 못 달고요. 라디도 못 달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구멍 없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뚫려가지고 이제 파워 부분이 보이겠죠. 근데 이쪽 부분조차 뚫려 있어가지고 케이블이 흉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의 특징은 전면이 아예 아주 깔끔하게 돼 있고 공기 들어가는 구멍은 옆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전면 배시보다 당연히 바람이 안 통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디자인적 부분을 이번에 좀 생각하고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금방 뗀 거거든요. 여기 아이콘이 밑에 붙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테이프에 붙어 있는 거네요? 처음에만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고 부착이 돼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물티슈로 닦으니까 여기 끈끈이가 남아있는 거 같은데요? 근데 손으로 만졌을 땐 끈끈이 안 만져지는데? 나중에 이건 타르 제거제로 한번 밀어봐야겠어요. 일단 뭐 물티슈 같은 걸로 안 하면
얼룩 자체는 전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오우, 야 이거 좋다. 뒷면이 통유리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약간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아예 여기 여닫이로 만들어놨어요. 뭐 여기 부분을 여닫이로 만들어놨어요. 야 심지어 이거 펌핑이 돼 있네요. 이야, 뭐 요 정도까지는 벌어지고요. 조립할 때는 이걸 빼놓고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후면이 뭐 원래 판텍스에서 보던 것 같이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요거 요게 달려있고요. 원래 방식하고 똑같이 나사 없이 아주 쉽게 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베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안 빠지고 정면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정면 한번 빼볼게요. 오, 그냥 여기 밑에를 잡고 툭 빼면 딱 하고 빠집니다. 보면 이제 이쪽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쪽 메쉬 부분은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아예 이쪽 플라스틱 패널 전체를 갈아야 이쪽 메쉬를 갈 수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하드베이 안에 나사 박스 들어있고 하드베이는 총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팬은 장착을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팬 같은 경우는 모양이 니덱의 타이푼이라는 그 팬하고 모양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 팬들은 대부분 풍량풍압 모두 괜찮은 편에 속하죠. 부속음이 진짜 별거 없네요. 제가 흔히 보던 그 플라스틱 그 꽉에 포장해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냥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지금 봤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판텍스의 느낌은 확실히 나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에요. 제가 알던 그 판텍스의 100% 그 완전 무결한 그런 느낌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가격대다 보니까 가격대에 맞춰서 약간 퀄리티도 낮아진 느낌이 들어요. 우리 사윙이 하나 들어있고요. 사윙 3가 아니고 사윙 1 같은데 이건? 나머지 쿨러랑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우리 그 다크락 프로 4하고 똑같이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쌍팬 구성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안에서는 우리는 AMD 하나만 빼고 나머지 이제 이런 걸 빼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AMD 백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면 될 거예요. SSD도 장착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머를 바르고 펴바르는 건 귀찮으니까 당구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비닐을 뗀 다음에 일단은 이쪽에 풀뱅을 하면 램이랑 간섭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풀팬만 해서 당기는 쪽 바람만 받을 수 있게 장착을 했고요. 근데 이거 장착을 한 게 약간 덜렁덜렁 거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쇠로 장착을 하기에는 또 장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예 뭐지, 원래 이게 맞는 건가? 맞는 거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드오프 세워져 있는 거는 아주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꿔줄 필요 없이 그냥 박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60을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650 위에 이제 1660부터 그 상위 버전들은 2000번대 MVNC 해가지고 방송 그래픽카드 송출했을 때 화질을 아주 좋게 송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60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프리미어에서 렌더링이나 이제 플레이백 성능이 1660에 비해서 2060이 조금 많이 좋아요. 2060부터 상위 버전까지는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60을 장착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목적에 약간 스윗팟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상위 버전을 장착하면 프리미어 성능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발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목적했던 저발열의 환경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이 케이스 그건 좋네요. 드라이버 넣는 각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전면은 대충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팬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장착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파워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파워 장착 방법은 기존의 판텍스 케이스들 장착하는 방법하고 아주 비슷하게 장착할 수 있어요. 뒤집어서 넣어야 됩니다. 하단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여기서 이제 메인보드 먼저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쪽 공간 있죠? 이 공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의 24핀 같은 경우는 펴져 있는 케이블들이 아니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케이블들은 조금 넣기가 힘들어요. CPU 핀 넣는 공간은 생각보다 좁을 것 같았는데 안 좁아요. 근데 희한한 게 SSD 장착 공간은 3개가 있는데 이거 슬롯은 2개밖에 없어요.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정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내 컴퓨터니까. 나는 제 컴퓨터는 선정리 안 해요. 이 상태로 한번 닫아봅시다. 닫히는지. 전면이 궁금한 게 SATA 케이블도 여기로 넣었고 SATA 전원도 여기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닫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닫힌다.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아주 좋아요. 보기 싫은 선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깔끔하죠? 짠! 아우 씨, 깜짝이야! 어이, 정전기. 생각보다 깔끔해요. 이거 오히려 SSD를 이 안에다가 다 채워주는 게 반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케이블 타이로 해가지고 이쪽 라인 따라서 CPU 전원은 좀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선정리하지 않더라도 이거 닫기만은 이쪽은 안 보이고요. 아래쪽은 이 무늬 패턴으로 나머지 선정리가 되지 않은 곳을 깔끔하게 가려줍니다. 여기가 후면이고요. 이제 전면을 보시면 비슷하게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리를 한번 장착을 해보죠. 유리 장착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까 이 밑에 제가 가리는 곳이 없어서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전면도 마찬가지로 유리가 아랫부분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전면 부분조차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잘 들어가네요. 후면 팬 바람도 아주 잘 빠져나오고. 자, 일단 이렇게 컴퓨터는 전부 완성이 됐고요. 이 컴퓨터를 조립하면서 느낀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공랭 쿨러가 좀 그래요. 저거 장착되는 것도 약간 헐렁헐렁하고 일단 램 간섭이 되면 이쪽 부분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좀 불편합니다. 다른 쿨러 같은 경우는 이게 램 간섭이 있어도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설치를 하면 설치가 가능한데 이거는 여기 비카이어트 적혀있는 쉴딩 부분 있잖아요. 이 쉴딩 부분이 이 쇠 있죠? 이 쇠가 여기 딱 걸쳐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어느 이상은 올려서 장착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램 간섭 있는 메인보드는 아예 이쪽 안쪽은 장착조차 불가능하다는 거. 그게 조금 많이 불만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완성됐을 때 봤을 때는 야, 판텍스의 느낌에서 조금 아담한 판텍스의 느낌이 난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조립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게 있긴 해요. 아주 약간. 나머지는 뭐 크게 단점은 없었어요. 10만원대 초중반대의 판텍스 케이스인데 펜을 두 개나 포함을 시켜준다. 야, 이거는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판텍스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15만원 이상에 메인으로 많이 파는 것들은 20만원 가까이 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10만원대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들은 뭐다? 펜이 막 하나 달려있고 그런데 이거는 판텍스 케이스가 아닌 메탈릭 기어라는 이름으로 아예 다른 펜을 두 개를 장착을 해줬잖아요. 그 말은 약간 저가형을 판텍스 이름 달기는 좀 그렇고 하위 브랜드를 따로 만든 것 같아요. 셰시의 마감이나 셰시의 느낌 자체는 판텍스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전체적인 디자인 부분은 판텍스라는 느낌은 안 드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이 컴퓨터는 제가 쭉 사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성능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 원래 바람을 밀어주는 쪽이 있어야 좀 효과가 큰데 당겨주는 쪽만 있다 보니까 한번 그건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조립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